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국내 증시 특별하게 어제 뭐 나쁜 소식도 없었는데 일정 부분 주가가 이제 지수 상단 부근이었었죠. 2650선 부근에서 일단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담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좀 약해지는 그런 시점에 2650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강했었던 섹터죠. 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 외에 여타 섹터 중에서 실적이 일단 올해 기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장기 소외됐던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장중에 11% 정도,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5%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이죠. APR이 이제 그 수요 예측을 이어서 일반 투자 이제 청약에서도 좀 흥행했다는 소식도 같이 여기 힘을 보탰는데 증거금이 약 14조 원이나 몰렸다는 소식에 국내 이제 뷰티테크 기업과 화장품 쪽에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이 이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수가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었던 반도체 HBM과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그런 종목군들 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화장품 쪽도 이제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서 화장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화장품 ODM사죠. 최근에 국내 이제 글로벌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수요가 상당히 빨리 증가하면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들이 북미 시장이나 일본 이런 시장들로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수익성이 올해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한콜마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한 5,300억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약 380% 정도 증가한 420억 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매출이 2조 4천억에 2023년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무려 50% 증가한 2,100억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돌아서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은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주였었던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지 등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 역시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지금 정도 자리라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전체 법인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 대비해서 이제 캐파를 추가적으로 증산을 했고요. 중국의 이제 법인인 무석콜마 같은 경우 선시장에 대한 경쟁에 기반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도 올해 계속해서 법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들은 뭐 지금 한 두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좀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수급으로 들어왔었던 때가 작년 8월달, 9월달이었었는데요. 그때 보면 8월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었던 가격대가 5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중간대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4만 8천 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가격대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메리트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좀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때가 작년 6월에서 8월 달 그 사이였었는데요. 그때 가격대가 지금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 정도니까 지금 기관들도 매집해놨던 가격대의 중상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8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 때 빡건 하단을 반등에 나왔던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은 좀 반등 자리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한국콜마 관심을 갖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대표 화장품 ODM사 한국콜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계속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